알파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 김민재 팀장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동성화인텍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증시가 박스권 상단에 도달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장 초반 출발 역시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동성그룹 계열의 이 LNG선 이 초저온 보냉제 및 이 고압 가스용기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새 뭐 다시 또 조선주 쪽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건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뭐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뭐 HGSNG라는 이런 종목보다 이 동성화인텍을 한번 눈여겨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카본을 어느 정도 경쟁 업체로 보고 있는 업체라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박용 이 단열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결국 실적입니다. 지금 같은 이 긴축 관련된 우려나 지정 확산 리스크가 있을 때에는 결국은 믿을 만한 거는 실적밖에 없다. 주가가 즉 외부 리스크에서 빠지더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갈 곳 없는 수급도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 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21년 하반기 때 이미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굉장히 강세가 지속됐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2022년까지 이제 사상 최대 규모 수주 잔고를 달성하고 있고 이 매출액 신기록까지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기 생산 능력 이상의 이 납품 일정이 예정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재고를 이제 비축을 하면서 성장기에 좀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 선박의 수요 확대 역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뭐 지금 전기차만 사실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친환경 이런 선박 역시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차량 쪽이나 이런 쪽에는 뭐 수소 쪽이 뭐 조금 전기차에 비해서는 좀 내려가고 있지만 이 수소산업 역시도 언제든지 이 미래 성장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동성화인텍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NG 추진선 수요 확대가 이러한 부분을 좀 반증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양이 한 60%가 LNG 추진선에 해당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동성화인텍은 LNG 추진선에 따른 수혜를 좀 최대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 탱커선 같은 경우에도 수주 증가에 따라서 이 보냉제 발주도 확대가 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뭐 실적도 좋지만 기업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없을지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3년이 들었을 때는 이제 순현금 이 재무 구조에 도달이 된다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현금이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따라서 지금 언제든지 신사업적으로 투자라든지 아니면 M&A가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동성화인텍이 이런 관련된 기업과 M&A까지 진행한다면 충분히 주가 급등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선업종의 강세와 지금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혜를 모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목을 받느냐입니다. 지금 딱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갔냐 했을 때 뭐 원전 관련주 아니면 뭐 방사능 관련주 뭐 이런 비대면보다는 이제 엔데믹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것처럼 이러한 테마성 종목을 제외하고 딱 어떤 업종이 가냐고 했을 땐 지금 거의 눈에 띄는 건 조선업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 쪽에서 지금 현재 좀 유망한 동성화인텍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고 동성화인텍 역시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유지해주고 있지만 지수보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훨씬 더 반등세가 훨씬 더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당 구간이기도 하고 박스권 상당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12,000원대 저항만 돌파가 된다면 13,5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500원입니다. 최근에 지금 박스권 하단을 잡고 있는 가격대가 한 9,600원 정도, 9,6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을 딱 잡고 계시면 여기 이탈되면 그냥 바로 던진다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켜지면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반등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 9,500원만 잘 지켜주시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 동성화인텍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